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칭대명사 목적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문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지 실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경우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그는 나에게 책을 준다. 이런 예문의 경우. 제가 영어로 먼저 준비해 봤는데요. He gives me a book. 자, 이런 표현입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요. 자, 보세요. 목적어 뭡니까? 그가 목적어는 아니죠. 네. 준다도 목적어는 아니죠. 근데 목적어 두 개가 있으면 뭐랑 뭐겠어요? 책, 이거 목적어고요. 나에게, 이것도 목적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me, book 둘다 목적어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떤 문형을 사용하냐면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나열하게 돼 있어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김새죠. 아니, 주어, 동사 당연하고, 아, 목적어 두 개면은 장난감 기차처럼 칙칙폭폭 가야지. 어쩌란 얘기야.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인데, 자, 요 중에서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쓰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나에게 책을 준다. 이번엔 이탈리아어로 볼게요. 어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여보세요. 얘 일로 와 있죠. 그렇죠? 그는 나에게 준다 책을. 이렇게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사 위치가 바뀌었죠? 원래는 그는 준다, 나에게 책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사와 인칭대명사 위치가 바뀌어서 그는 나에게 준다 책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Lui mi da un libro.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목적어가 두개 등장했을 때, 그때는 원래는 목적어 두 개가 뒤로 빠지면 되지만, 그 중에서 인칭대명사가 등장하면 그 인칭대명사는 역시 동사와 자리를 하나만 바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